마이크 테스트들. 여러분 출근했습니다. 출근. 그런데 예, 단봉도 많이 피었고요. 네. 네. 오로라도 많이 피었고요. 오로라거든요. 오로라 저기. 아, 저쪽에 있어요. 간만에 왔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샵에 있던 아이들도 지금 다 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먼저 가지고 와서 키우던 건데 실로리 하나 두 송이. 지금도 목소리가 조금 후유증이 남네요. 예. 또 아침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고요. 석곡 대봉요. 보세요. 오로라 많이 피었어요. 네네네. 많이 피었죠. 네네네네. 그리고 요 아이도 대봉이라고 그때 가져왔었잖아요. 요 몇 분 나눔했는데, 오. 엄청 커요. 그래서 아직까지 목소리가 많이 불편하고요. 네네네. 심브레이디가 활짝, 리카스테이고요. 심브레이디 활짝 폈고요. 링고 스타일리스, 화이트가 이렇게 폈어요. 한 송이는 저, 안 폈어요. 네. 요 아이도 폈고요. 요 아이도. 그 다음에 링고하고 풍란 이렇게 피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여러분, 셀카도 맺혀 있었잖아요. 이렇게 폈네요. 네. 일주일 걸린 거죠. 셀카도 안에 립이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지금, 셀카둠이 3월 2일 날 한 30개가 이렇게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호야 이제 오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오스모블로슴도 이렇게 피었어요. 생각보다 예뻐요. 네, 지금 요거, 네스터들이 이제 막 이렇게 피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지금 택배가 늦어서 죄송하고요. 근데 그때는 날씨 때문에도 그랬어요. 이제 보온을 해서 보내니 어쩌니 해도 식물에게는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안 아팠어도 아마 제가 저기는 안 보냈을 거예요. 택배는 일단은 죄송하고요. 네네. 뉴블루 사파이어가 와 몇 송이가 이렇게 남아서 보세요. 여기도 다 졌는데 마치 저를 기다려준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 꽃은 막 속절없이 피는데 여러분들에게 판매 방송도 못하고, 네네네. 그래서 요 아이도 이렇게 피고, 그나마 꽃들이 위로해주네요. 그래서 지금, 택배는 보낼 거고요. 마사지 손님은 제가 일주일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일주일 일을 안 하면, 보통 한 300만원은 마이너스가 와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돈 때문에 일을 계속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직원들도 뭐 두 명밖에 안 되지만 월급도 깎이게 되고 조금 여러 가지 저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일단 마사지 수입이 주기 때문에 그 마사지 수입이 요번에 코로나를 알아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타인에게는 전파가 안 된대요. 그러나 이제 개인은 후유증이 계속 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목소리가 걸걸하고 원래 해그린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조금 쉬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손해가 오죠. 이렇게 되면.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샵을 하나 유지하는 거가 기본 이렇게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쉰다는 게 그렇게. 물론 이제 몸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라서 잘 쉬었는데요. 예, 좀 그래요. 예약된 손님 다 취소하고 지금도 이 촬영 끝내고 나면 예약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제, 뭐,
기존, 저희 오시는 손님들은 거의 뭐, 계속, 예, 단골로 이렇게 오시고, 예약은 미리 되어 있는 거, 자동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날, 그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를 조금 취소할까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밀린 택배를 오늘 조금 다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백설이 이거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다 피워버렸어요. 요거 답 주세요. 피워도 가능하시다고 내년을 기약하고 달라고 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니면 이제 지금은 난원이 있으니까 난원에서 키우면 되고요. 네. 매구미. 하여튼 매구미예요. 매구미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좀 귀해요. 가격도 이 아이도 조금 있어요. 근데 꽃이 피면 여러분 카틀레아 잎들이 이렇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꽃이 지고 나면 다시 회복을 할 때 이 아이들이 다 펼쳐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네. 이 아이는 그냥 빨강인데요. 요거는 가격이 조금 있어서 이 아이도 6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보내기가 조금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다 이 아이도 폈고요. 일단 나눠는 거의가 뭐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크게 뭐 저희가 판매에 신경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했으니까 조금의 수익은 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은 되죠. 예, 장미석 공녀. 네네. 요거 이온에서 이렇게 했던 썸머라이브. 그래서 어쨌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네네네. 퍼피오도 아직 있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심브레이디. 네네. 5만원이에요. 네네네. 요거는 단봉을 제가 물을 주었어요. 요거는 제가 먼저 가지고 와서 키우던 단봉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인제 꽃대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특별 선별품이라 엄청 굵어요. 대가.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이렇게 다 사시고 부양해서도 사시고 하신 분들 못 사셨을 때 저한테 또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해요. 그 다음에 호접나 소고 퍼퓸 꽃대 제법 올라왔죠. 네네네. 이미 꽃대를 미리 조금 잡아놨었어요. 네네네네. 네. 이 아이는 오로라라는 아이인데요. 저기 아까 보셨죠? 잠깐만요. 다시 갈까요? 네. 이렇게 피는 아이예요. 네. 저 아이는 5만원이에요. 네네. 반 갈라서 3만원씩 해도 되기는 해요. 네. 네. 그때 그 호접 하나 잘렸었던 거 세 총 나오네요. 그 다음에 실러리 하나 이렇게 피고 있고요. 실러리아나가 꽃이 피고 나면 실러리아나도 이렇게 잎이 얇아져요. 그랬다가 다시 꽃이 지고 나면 살아나고요. 실러리아나는 원종이지만은 꽃대를 사그러져요. 그래서 한번 져요. 그리고 8월쯤에 한번 펴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피는 게 실러리아입니다. 향도 있고 이 아이가 크면 세력이 좋으면 네네네 계속 피는 그 더 크게 피는 원종치고 꽃달림이 좋고 꽃이 크고, 요거는 뭐, 부양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 꽃, 향이 안 나는 게 있고, 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얘는 나는 아이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거기도 있고요. 파리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될 수 있으면 다 보내드릴게요. 택배를. 그리고, 오늘 보내고 나면 내일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착 안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해피필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참 트위스톡사미 꽃대가 제 거는 4개가 앉아있어요. 요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트위스톡삼을 그 분간을 하실 때 보면 어때요? 이 벌브가 동그래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카메라는 잘 안 나. 그러면 원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반듯하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예쁜 거 보고 사는 거죠. 예. 샌드레데니아. 그 다음에 무이가 아직도 속절없이 많이 폈어요. 한번 와가지고 제가 꽃을 다 땄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이 피고 또 요거 이래요. 네네네. 향호접이 있고요. 비바치에 하나 두 개 남아있고요. GS 하하 남아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 예. 그레이트
옐로우라고, 카틀레아 그레이트 옐로우라고 2만원이에요. 네네. 두 포트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물리엄, 덴드로비엄 프리물리엄 라오스, 예, 요거는 뭐, 어떻게 판매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키워야지. 네. 파피오, 네. 요거 파피오 3만원인데요. 완전히 만개를 했어요. 그래도 파피오는 오래 가는 거 아시죠? 네네네. 파피오는 3만원이에요. 요거 하나는 이제 피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샵이, 예, 네, 요렇게 되어 있고요. 네. 다 지금 보낼 아이들하고 다 이렇게 준비는 해놓고, 특히나 오접은요, 여러분. 특히나 2월달에 제가 안 아팠다 하더라도 보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낮은 온도에는 안 보내는 게 좋을 듯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출근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네. 셀카듬이 하나가 이렇게 버려진데 너무 예쁘죠? 제가 유일하게 바크에 키웠었던 게 셀카듬이에요. 네. 이게 편편하다고 편석곡이라 그러죠? 네네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월요일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내내 좋은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